자동차의 역주행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지만 대중음악에서 역주행이란 말은 긍정적 의미 그 이상입니다. 즉, 활동이 종료되는 등의 이유로 더 이상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음원이 다양한 이유로 재조명되면서 음원 차트나 가요 프로 순위 상승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늘은 대중음악의 역주행에 관한 호기심입니다. 2000년대는 앨범 구매에서 벗어나 스트리밍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가수들의 경우 10위권에 먼저 진입했다가 차례차례 떨어지는 게 일상화되었는데요. 어떤 특정한 계기로 100위권 밖에 있던 곡이 차근차근 올라와서 1위를 하는 현상을 일컬어 이를 역주행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주행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걸그룹이 있죠. EXID의 위아래는 2014년 8월 말에 발표해서 3주간 방송 활동을 펼쳤지만 바로 묻혀버렸는데요. 활동 종료 후 파주 위문 공연에서 찍힌 한이의 직캠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면서 여름을 겨냥해 발표했던 곡은 그의 겨울을 휩쓸어버립니다. 특히 EXID는 음원 차트 역주행으로 화제를 모으면서 방송활동 종료 3달여 만에 다시 음악방송에 출연했는데요. 활동을 종료한 후 EXID의 경우처럼 다시 음악방송 무대에 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는 2013년 발표된 노래였습니다. 열린음악회 출연을 계기로 2017년 3월부터 트위터에서 RT를 타기 시작하다가 이후 무한도전, 각종 대학축제 출연 등으로 김연자는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윤종신의 존니 또한 역주행의 신화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2017년 6월에 발표한 존니는 음원 공개 당시에는 차트에 진입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라이브로 노래를 부른 영상이 이슈화되면서 인기를 타기 시작했고 이후 역주행의 가수도가 붙더니 결국 같은 해 8월 멜론, 지니, 벅스 등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위를 점령하게 되는데요. 이 곡으로 윤종신은 2017년 9월 1일 뮤직뱅크에서 데뷔 27년 만에 처음으로 음악방송 1위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2017년 발매한 비의 깡이라는 노래는 발매 당시에는 차트 진입도 못하고 바람처럼 사라졌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세상에 다시 소환된 깡의 공식 뮤직비디오는 1일 1강이라는 신조어와 함께 역주행을 기록합니다. 깡은 인터넷상에서 패러디 등을 통해 유행으로 전파되는 미면상의 중심에 섰는데요. 하루에 3번 깡뮤비를 감상한다는 뜻의 1일 3깡, 깡의 팬덤을 뜻하는 깡팸, 깡을 자꾸 듣다 보면 명곡처럼 들린다는 깡각증세, 매일 깡뮤비를 본다는 깡지술래 등 신조어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요즘 또 하나의 역주행 신화를 쓰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그룹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란 곡인데요. 브레이브걸스가 4년 전 발매한 롤린은 빌보드 1위라는 수식을 받을 정도로 군인 사이에서 인기를 누렸지만 일반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군위문 공연에서 이들의 노래를 떼창하는 군인들의 모습과 군 시절을 추억하는 군인들의 댓글 등이 합쳐진 유튜브 영상이 인기를 누리면서 일반 네티즌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나게 되었는데요. 이후 음원 차트에서도 순위가 급상승하며 급기야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에서 1위를 찍게 됩니다. 또 3월 14일 방송된 SBS 인기가요에서는 브레이브걸스가 데뷔 1854일 만에 첫 1위 영예를 나눴는데요. 롤린 역주행이 만들어낸 그야말로 롤생역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날 브레이브걸스는 1위 호명과 동시에 눈물을 터뜨렸고 사실 저희가 해체 위기에 놓였어서 다시는 무대에 서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믿고 기다려주신 소속사 식구들, 팬 여러분들, 국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랜 무명 시기에도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는 브레이브걸스의 모습과 멤버들의 미담이 전해지면서 이들의 역주행 신화에 많은 대중들의 응원과 축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 팔 벌려 롤린롤린롤린 브레이브걸스의 꽃길을 응원합니다. 이런 역주행 현상이 반가운 이유는 흥미로운 콘텐츠는 언제든 재발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단순히 개인의 성공뿐 아니라 삶이 잘 풀리지 않아 막연함에 부딪힌 순간에도 누구에게나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 때문입니다. 역주행 신화가 단발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노력하며 성공의 가능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길 응원해보며 지금까지 대중음악의 역주행에 관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호기심이 해결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